승리곡이요. 서덜랜드 잡자마자 점퍼. 윌리엄스의 리바운드. 박해진 선수가 쉬고 있는데요. 서덜랜드 선수가 그 이명희 배지샷 반칙 동작이었습니다. 샤이트 두 개. 공격 때 어천하 선수를 데리고 인사이드 들어가면 이것은 사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죽이는 거거든요. 네. 그러고 나서 좀 많이 스윙함으로써 스크린 하면은 많은 자세가 날 텐데 네.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경기에서는 어천하 선수가 편안하게 경기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전반전에 많이 쉬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이 선수가 지난번에도 파이어 트러블로 나간 적도 있고 또는 그 25일 날 큰 경기를 놔두고 충분히 그 쉼을 가지고 쉴 수 있다는 거 예. 큰 장점이랄 수 있습니다. 이성우 감독도 올 시즌에 좀 어천하 선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.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일요일 경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천하 선수를 많이 쉬게 해주면서 또 윌리엄스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명희 선수가 2부 중에 두 번째 자유투만 집어넣었습니다. 어천하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재간 물론 1대1에 대해서 공수능란하지는 못하지만 미드슛이라든가 팀플레이, 땜을 읽는 거 이런 건 상당히 좋거든요. 예, 영리한 선수예요. 번호점 끝줄 넘어갑니다. 46.5초. 오늘 캐린 생명은 수비와 턴오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초반에 드렸는데요. 또 나오지 말아야 될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. 65-43입니다. 22점 차. 차지현 선수가 뺏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옆줄 밟았습니다. 적극적인 게 중요합니다. 네. 왜냐면은 그 수비는 그 윌, 의지거든요. 그 의지가 몸에 배이지 않고는 절대 그 수비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어천하 내줍니다. 이명이 거쳐서 이은혜. 33초. 어천하 건네주지 못했고 뺏겼어요. 또 현지 자리 잡고 레이어링 거. 그렇죠. 이렇게 강한 수비, 손을 잘 쓰는 수비를 하면은 네. 항상 이렇게 좋은 그 득점으로 연결되는 속공이 나오거든요. 예. 20점 차입니다. 5초. 올라갈 때 반칙 휘슬이 울립니다. 우리은행의 장점이라면은 이명희 선수나 김정은 선수 또는 박해진 선수가 저 큰 선수를 데리고 2대1 하면서 전부 다 먹여주는 패스라고 또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. 예. 드리블을 치면서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건데요. 그렇습니다. 근데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중요한 샷을 남겨놓고 점수차를 많이 벌리고 가지 않습니까? 네. 또 3쿼터에는 박해진, 김정은이 충분히 시기할 수 있고 점수도 네. 돌아가면서 이제 세이브 상당히 좋은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. 네. KB 스타즈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 속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. 윌리엄스 자이투 두 개 중에 1부 실패 46%의 자이투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2부도 들어가지 않고요. 남은 시간 2초, 1초. 이렇게 3쿼터 종료.